안녕하세요. 날씨터치큐의 노유진입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일기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마전선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원래 중부지방에 조금 있던 장마전선이 26일 새벽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해면기압 누적 강수량 분포도 보시면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수축을 하면서 여기 이제 강수량의 분포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 여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남부지방으로 이제 점차 내려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강수 분포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로가 시간 순서고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무른다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부지방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있다고 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마전선이 머물러 있는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에도 어떠한 비가 올 수 있는 요인들이 더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비가 오는 작은 요인들이 들어가면 남부지방뿐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온도 분포를 보시면 일단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더워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즉 관건은 비가 오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햇볕이 강하게 들어와서 기온이 올라서 되게 덥겠습니다. 자, 시간 분포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거고 이제 낮 기온을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갈수록 점점 더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온 분포가 약간 좀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은 비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할 수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부지방에 오랜만에 비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반가운 비여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터치 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